집에서 냄새가 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팬티를 내렸는데 네. 방안 가득 마라탕 뜯으면 이게, 냄새가 확 나잖아요. 이게 자 이제 누구나 경험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네. 민망하고 뻘쭘한 순간 베스트 5. 오케이. 요걸 한번 제가 준비해봤거든요. 네. 첫 번째는 하는 중에 전화가 왔을 때예요. 어떻게 부모님한테? 그 부모님한테 오는 전화는 별로 신경 안 쓰일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살짝 안 받으면 되긴 하지만 전화가 오면 또 흐름이 끊기잖아요. 부모님한테 온 전화보다도 은행에서 대출금 뭐 만기 뭐 안 내 전화가 온다든지 이런 게 다 스트레스 받겠는데. 제가 보기엔 전화가 왔을 때 가장 뻘쭘한 순간은 다른 이성에게 전화가 왔어요. 바로 키스를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 뒤집으면 전원을 바로 이렇게 안 보이게 바로 꺼버립니다. 민망하고 뻘쭘한 순간이 있는데 이 민망하고 뻘쭘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뭔가 캥기는 게 있다.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. 네. 네. 그리고 이제 네. 이 두 번째가 네. 냄새가 났대라고 하더라고요. 냄새라면 어떤 냄새? 입 냄새 아니면 그 모든 뭐, 아, 뭐 이제 그 질에서 냄새가 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는 이제 여성이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면 냄새가 거의 안 나는 게 정상이죠. 근데 이제 어떤 질의 염증이 있을 경우에 냄새가 날 수가 있지. 팬티를 내렸는데 네. 방안 가득 그 샤워를 하고 왔는데도 네 염증이 있으면은 아예 관계 자체를 하면 안 되지. 왜냐면 상대방한테 옮겨줄 수 있으니까. 아 네. 근데 결국 그때 관계를 못했어요. 마라탕 뜯으면 냄새 확 나잖아요. 이게 씻고 안 씻고를 떠나서 아, 진짜 그 정도의 냄새가 난다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뭐 가데넬라나 트리코모나스 같은 그런 질염일 가능성이 높아요.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네. 자세가 바뀔 때 이 성기가 탁 빠질 때 이때 살짝 뭐 민망하고 뻘쭘하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는 자세를 급격하게 바꿀 때는 당연히 빠지지 않나요? 갑작스런 체위 변화에서는 빠졌다가 다시 그거는 일부러 빼는 거죠. 빠진 게 아니라 아 일부러? 네. 근데 보통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. 자세를 바꿀 때도 네. 꼭 안 빼고 자세를 바꾸려고 어떻게든 노력하지 않나요? 저만 그런가?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뭐 여성이 내가 여기서 이걸 빼면은 뭐 흥분도가 확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 몰라도 그렇죠. 이게 뭐 네. 자세를 바꾸다가 성기가 빠지는 건 그냥 좀 약간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그렇죠.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. 너무 자주 빠지면 또 맥이 빠지긴 해요. 이게 삽입하다가 빠진다거나 네. 유격을 많이 둘러면은 빠지기도 하고 또 완전히 빠졌다가 다시 집어넣는 과정을 빠르게 하다가 보면은 구멍이 정확하게 핀트를 못 맞춰서 치골 부위에 부딪혀가지고 부러진 사람도 있죠. 중견 골절도 생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 이 얘기를 들어봤어요. 뭐 이렇게 피스톤 운동을 하다가 네. 빠진지도 모르고 찔렀는데 이게 음격이 부러졌다고. 그런 부분 많아요. 여성이 허리나 엉덩이를 잘 잡고 있어야 돼요. 완전히 빠졌다가 다시 삽입하려고 그럴 때는 딱 해서 눈으로 이 엉덩이를 딱 모양을 봐가지고 딱 잡아줘야 된다니까. 세 번째 이 자세가 바뀌면서 빠질 때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서로 그냥 웃으면서 그렇죠. 지나갈 수 있는 네. 문제라고 생각되고 네, 네 번째 요게 좀 약간 많이 뻘쭘하더라고. 그렇죠. 하다가 작아질 때 이런 경우는 뭐 남자라면은 술을 많이 마셨어요.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지. 자세를 바꿀 때 단순히 빠지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빠지면서 작아지면은 그거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. 보통 남자들이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이런 경우가 그렇죠. 맨정신에는 술을 먹은 상태에서 그냥 막 들이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못하고 또 술도 취하고 그렇죠. 그 음주 자체가 과음이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. 아, 작아질 때 이게 안 작아질 때는 처음 뵌 분은 잘 안 작아지더라고요. 자 그리고 마지막 네. 첫 번째 네. 아 이거는 모르겠어요. 질방귀 소리가 날 때 질방귀 소리가 뭐 크든 작든 조금씩은 다 나지 않나? 근데 이게 네. 질방귀 소리가 왜 나는 거예요? 항상 질이 위아래 질벽이 닫혀 있고 구간이 꽉 차게 이렇게 공간이 없이 닫혀 있으면
소리가 안 나겠지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이 있잖아.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고 피성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 질이 열린 상태로 있거든. 공기가 네. 삽입될 수밖에 없잖아. 그러면은 공기가 삽입되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은 크고 작은 질방설이 날 수밖에 없죠. 근데 이게 유독 진짜 방귀 소리랑 비슷하더라고요. 그러면 이게 진짜 방귀는 네. 방귀가 나오기 전에 본인이 인지하잖아요. 그렇죠. 방귀를 낄 것 같다. 네. 질방귀도 이렇게 본인이 약간 인지를 하나? 체위에 따라서. 네. 그 다음에 이제 피스톤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나는 거지. 아,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는 거네요? 자기가 알면 그걸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할 수가 있겠지. 아...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니까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지. 아, 그럼 이 질방귀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? 그래서 이 질방귀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분이 수술이라는 걸 하는 거지. 질 축소 수술을. 질 축소 수술을 한다고 해가지고 나던 질방귀 소리가 100% 안 납니까? 그거는 아니에요. 그렇지만 현격하게 줄어들어요. 아... 네. 원장님은 어떤 게 가장 최악의 뻘쭘함이라는 거죠? 저 같은 경우는 뭐 질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제일 최악의 상황 아닐까 싶어요.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. 근데 다른 것들은 그냥 위트 있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인데 네. 냄새는 좀 견디기 힘들죠. 그렇죠.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가장 못 참을 것 같은 순간도 이 냄새 나는 순간이 있어요. 그렇죠. 이런 경우는 뭐 빨리 검사를 받아보는 거예요. 치료가 또 잘 되니까. 네네. 네. 이게 관계 중에 민망하고 뻘쭘한 상황이 나오더라도 너무 그거에 막 뻘쭘해서 말도 못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이 뻘쭘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그 좋은 애는. 네.